네, M&A 대화 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우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네, 다들 너무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저 지난주 방송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은 네.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네, 남편이 없으니 확실히 제 얼굴에 꽃이 폈습니다. 아, 정윤 씨 대신에 전민기 씨가 왔는데 저 거의 기어 나갔잖아요. 집에 갈 때는. 어땠냐면 상태가 어땠냐면 끝나고 같이 나가는데 이제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눈이 뒤집힌 거예요. 힘들어서 눈이 뒤집히고 까만 자가 안 보일 정도로. 미친 사람 아니야? 아, 그렇게 힘들어. 그 민규 형 어땠어요? 아니 저는 그 정선영 씨 얘기만 들으면 민규 씨가 뭐 되게 잘못한 거 많은 사람처럼 제가 언제 또 그랬어요. 그냥 남편 캐릭터 살려준 거지. 그렇게 인지를 하다가 뵀는데 네.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여기도 규칙 되게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이혼해서 쓰는다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해요? 말이 헛나갔어. 미안해. 네. 이쪽도 잘못한 게 막 쩔쩔매도인데요. 전민기 씨 말에 되게 네. 나는 강한 여성인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저. 약간 잡혀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방송에서만 괜히 나와서 이렇게 센 척하지. 그래서 네. 그 정선영 씨를 보면 어둠이 있거든요. 그 어둠이 무슨 어둠이냐? 남편에 대한 어둠이 아닙니다. 실제와 방송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둠. 아마 그러다 보면 운전하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그때 가끔 자기 운전하다 문 적도 있다고. 아 맞아. 가끔씩 현타가 오거든요. 그렇지. 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 지난 방송에서. 되게 네. 쩔쩔해서 힘을 못 쓰니까 좀 가엽더라고. 그래 전혀 가엽게 대하지 않고. 아니 가엽. 오히려 더 공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민기 씨가 워낙 또 말을 잘하시다 보니까 아그 언변이 좋으시더라고. 그 왜냐면은 이제 저랑 전민기 씨랑 완전 방송 스타일이 좀 다른 스타일이고 성격도 다른데 당구님한테 제가 오히려 요즘 좀 기가 빨리거든요. 이렇게 조금 계속 옆에서 치잖아요. 물처치긴. 이런 거. 잔잔바리로 계속. 잔잔바리로 계속 쳐서 내가 약간 기가 빨리는데 전민기 씨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양쪽에서 잔잔바리로 계속 치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 모든 멘트에 반응하는 약간 윤종신과 있잖아. 다 주워갔거든 진짜. 리액션 해주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전민기 씨랑 당군 씨는 제가 잘 맞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전민기 씨도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군 씨랑 너무 재밌었다고. 저도 너무 좋아. 근데 민기 씨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80년생이요.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네요. 아 그래요? 80? 아 훨씬은 아니죠. 훨씬이라니까 83이잖아. 83. 세 살이 뭐 훨씬이야. 80이면 우리 형님하고 동갑이신데 그러면 나한테는 되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 형이면은 나는 되게 약간, 형 같으니까. 그치 되게 형 같지. 우리 형은 되게 든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원이 형은 좀 밥처럼 보던데? 밥까지는 아니고 사람을 가린다. 가리진 않죠. 가려서 좀 만만한 사람 이렇게 막대하고 막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네 저런 떨어져. 이따가 회식 가서 대맞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인간한테 저런 X밥한테 이런 취급 받는 게 정말 너무 분합니다. 분해? 네 분해요. 신고해? 이거 형 레파토리거든요.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 아 옆에 아니게 진짜 다행이다.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제 지금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무튼 지난주 민기 씨 나와서 너무 또 새로운 시간 재밌는 시간이었고 간편한 피부 영양제 미스터필 플러스입니다. 잦은 약은 스트레스, 수분 부족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햇빛 많이 받고 막 기미 잡티 올라오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건조해지더라고요. 샤워도 많이 하니까 몸도 건조해지고 맞아. 전신이 다 건조합니다. 아 진짜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하루에 하나를 딱 복용하시면은 효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서 좀 끈적여서 바디 로션 너무 깝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바르긴 발라야 되잖아요. 너무 맞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샤워할 때마다 바르기 아, 좀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요. 네네, 그럴 때 꾸준히 미스터필 플러스만 장복을 하신다면 몸 전체 피부에 그 촉촉하게 해주는 거에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장복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오늘 건조하다고 하나만 먹으면은 그 건조함이 싹 없어지는 그런 영양제는 없고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이 있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 건 없지. 그래서 이제 장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에 한 달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같은 경우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선물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우리 집에 두기도 좋고 그리고 휴대하기도 너무 좋은 미스터필 플러스니까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 씨? 갑자기 왜. 아니 뭔가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는 당근 오빠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검색창에 미스터필 플러스를 검색하면 된다. 네. 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먹기도 너무 간단하고 네. 사실 그 뒤 말이 별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 하다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아 그래요? 스스로 좀 헤쳐 나갔어요. 영양 부족입니다. 네, 성별과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아서 남성분들도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미스터 필 플러스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네. 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요? 아, 요즘에 또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는 그런 또 칼부림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네.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신림역 칼부림 이어서 바로 또 서현역 게다가 뭐 그걸 반장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트위터에 막 자기 예고하고 예고를 막 예고. 올리면서 또 갑자기 경찰들이 막 지키고 있고 그런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면서 그 RDAG가 5일 동안 했습니다. 저 갔었던 중계가 네. 그 중계간 세 번째 날이었나? 두 번째 날이었나? 어, 거기도 있었어? 롯데월드에 파란색 셔츠 입고 잠실역 그 문제 있었었잖아. 그 사람이 여기도 왔다고 경찰이 다 깔린 거예요. 우리도 그 터져 있는 데는 안 나갔어. 네. 중계진이랑 거기 스태프들도 다 안쪽에만 있으라고. 와, 그래. 이게 영향이 계속 오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지하철에서 네. 9호선인가? 네. BTS 문신 문상 보고 다들 막 확 환호했는데 팬들이 맞아. 무슨 일 벌어진 줄 알고 어젠가 그젠가 그랬잖아.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지방의 초등학생이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올린 거겠지. 이 초등학생은 무슨 초등학교에 예고살인식으로 이제 뭐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별일이 안 일어났는데 자기 아이가 이 글을 쓴 거를 부모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직접 경찰에다가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한 70명 가까이가 잡혔대요. 살인 예고 한 67명인가가 잡혔는데 그 중에 10대 청소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걔네는 하겠지. 근데 그게 위험하고 안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나는 그 10대라고 모든 거를 넘겨주는 이 약간의 그 방식이 일들을 더 되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예전부터 또 꾸준히 그거라고 하죠. 촉밥소년. 네,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사건들이 계속될수록 여론이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자, 어쨌든 뭐 현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실 요즘에는 SNS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우리가 계속 정보를 접하니까 더 좀 적나라한 영상들도 접하게 되잖아요. CCTV 같은 거 그래. 그런 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거 그런 걸로 트라우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고서 왜냐면 진짜 보면 생각이 잘 안 잊혀지잖아. 영화가 아니잖아 이게. 그렇지 실제. 너무 충격적이지. 영화보다 그리고 더 잔인한. 이번에 신림역 그것도 뉴스에서 모자이크를 하긴 했는데 모자이크 안 된 거 웹에 돌았어. 그러니까 다 돌았어요. 그게 너무 적나라해요. 저 주말에 같이 방송하는 그 파트너 오빠가 있는데. 그거를 방송 직전에 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왜 보셨어요? 근데 흔들려고 진짜. 근데 5분 전에 보는데 이제 저희가 2MC니까 멘트를 하나하나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거든요. 근데 본인 멘트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 멍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지러워 이렇게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컨디션이 영 안 좋았던 거지. 이렇게 이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되고 너무 무섭고 저한테 절대 보지 말라고. 맞아. 그만큼 이제 남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하다. 아,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만약에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나 이거 평생 잊을 그럼요. 수 없다고. 아니, 그 정도의 트라우마면 치료받아야 될 정도. 그럼요. 왜냐면 그게 뭐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 지하철역 아니야. 그냥 가는 데 아니야. 쇼핑몰이고 막 이런 그리고 데니까. 그리고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 뉴스만 봤는데 갑자기 뭐 지나가던 차가 인도까지
와서 돌진해서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내려서, 들어가서 난리 피운 거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다들 핸드폰 보고 가고 네. 그리고 이거 에어팟 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그냥 주변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그래. 에어팟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 노이즈 캔슬링 위험해. 왜냐하면 상황 파악이 안 돼. 맞아. 차도 차 소리도 못 듣잖아. 그럼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떤 좀 수상한 게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면 되는데 내가 핸드폰 보고 가다가 갑자기 무방비거든. 당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진짜 그렇겠다. 저도 동생들한테 절대 길거리 다닐 때 핸드폰 보면서 다니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뿐만이 아니라 뭐 다 보셨겠지만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 해서 나는 와 이게 세상이 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들었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너무 좀 많이 났어. 예전에는 우리 뭐 누구 하나가 큰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무섭고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사람 목숨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게 좀 무감각해진다? 덤덤해진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자 SNS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쓰는 거 말고 범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과시를 하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SNS 이용자들이 내가 보기엔 많고 많아. 또 반대 아까 칼부림 같은 거는 이게 난 이런 거 되게 모방범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세상에 불만이 있는 케이스들이 하나둘 뉴스에 나와.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SNS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 그리고 장난삼아 올리는 것도 생기면서 그러다 그렇지. 보면 그중에 진짜 범인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그 칼부림도 이거 한번 벌어지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야. 너도 나도 하는 게. 아니 오죽하면 그때 다른 스태프들끼리 있다가 야 이게 무슨 밈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 오냐. 이게 무서워서 어디 댕기겠냐. 실제로 근데 이게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경찰 력들이 분산이 되죠. 맞아. 그러면 또 중요하게 실제 문제가 있었을 때 제때 투입이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또 거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 근데 이게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인데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막 칼부림으로 이게 표출이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여기저기에서 내가 이러한 분노를 표출할 때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칼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따로 받았는데 어떤 이번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피아노 학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또 실내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칼을 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문을 잠갔지. 근데 거기 유리로 된 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칼로 유리를 툭툭 치면서 계속 막 이렇게 덤빌려는 제스처를 하고 여자가 칼을 들고 그랬다고요? 나타난 거야. 근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거기 한 그 누구 선생님 한 분이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분위기 그리고 되게 막 무서운 그게 딱 다 느껴져 목소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무서워. 선생님의 너무 무서운 목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나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어 안에.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막 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경찰이.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리 좀 와달라고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또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장난 전화일 수 있으니까 경찰 쪽에서는 신중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빨리 출동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보면서. 이것도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경찰분들도 이제 막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맞아. 이게 어쨌든 내 몸은 일단 내가 지키는 게 나는 가장 먼저인 것 같아. 아,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너무 또 시작부터 너무 또 무겁게 주제 자체가 무거운 주제 아니야? 무겁긴 하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 게 갑자기. 우리 때도 분명히 뭐 지금 이렇게 막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지능적으로 막 우리 주변에서 바로 있진 않았어도 예전에도 우리도 되게 이런 무서운 소문들 그래. 혹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애매대하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요. 네. 옛날에 생각나는 게 나는 유괴. 맞아, 유괴 진짜 많았죠. 진짜 공차 타고 다니면서 유괴한다. CCTV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전화로 누가 요구했다 이런 거 되게 많아. 맞아요. 요즘에 유괴 사건은 거의 없잖아요. 잘 요즘은 잘 없는 거 같아. 없지. 유괴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퍽치기. 그 다음에 90년대 그것도 있었어. 마카파 지존파. 그런데 인형 먹었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 이런 거 하면 또 뭐 인신매매도 생각보다 많았었고 강도도 많았지. 강도 좀 더 전으로 가면 그 범죄와의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 노태우가 했던 거 아니야. 그때도 조폭이 그렇게 많았었다잖아. 조폭 많았지, 조폭. 명동의 그 호텔에서 그래. 막 칼부림 나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 네.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직접적인 범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뭐 속이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아니까 속이고 아니면 뭐 코인 같은 게 생기니까 이제 코인 불법으로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리딩하고 뭐 이런 사람, 주식 관련 막 이렇게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불만을 표출한다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돈 버는 방식이 다양한 게 나는 그럼 예전에 그 생각했거든. 조폭들은 뭐 해서 돈 벌어먹고 살까 이제는.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이제 약간 기업형으로. 기업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동출 회장이 그 골드문. 그래, 그렇게 하는 그거야. 지금 기업이 되는 거라니까. 맞아, 맞아. 그 겉으로 사람... 봤을 때는 마치 되게 무슨 전문가처럼. 그렇지.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그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수사반장 요거는 사실 우리 세대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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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그거 아니야.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 최불암한 씨. 거기서 나오잖아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에서. 이 음악이 좋아. 이러면 쓰레기만 먹는 거 아니야. 요런 프로그램 있었고 추정 60분 이건 알잖아. 이거 저 좋아했어요. 이거 실시간으로 막 제보 받고 옆에 맞아. 전화는 아주 그 누나들이 막 보이잖아요. 옆에. 몽타주 맨날 나오고 이분을 보신 분은 뭐 아래 전화로 연락 따라 바랍니다 하면은 괜히 막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그래. 예전에는 SNS가 말이야.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역할을 그, 많이 했을걸? 맞아. 현장감도 많이 느껴지고 추정 60분에 그거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MC분이 이렇게 있고 누가 또 들어와서 브리핑을 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MC가 이제 그 기자인지 누군가를 불렀어. 브리핑하러 오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서류를 가져와서 딱 들고 온 다음에 딱 탁해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의자가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잘한다 재현. 이거 재현 잘하네. 유튜브 보면 나와 있는 거 진짜 되게 유명한 방송 그래. 같은데. 되게 진지하고 엄숙한 방송에서 이제 그래 버리니까 더 웃긴 거지. 그런 방송사고 이제 쌍벽이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 한국경제TV에서 파리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PD수첩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와 PD수첩 이건 시사고발성도 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대표죠 지금도. 그알 그쵸. 근데 이제 그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요? 왜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알이 저도 그런 회차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범인을 지목하고 가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삑살라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비판을 받는 회차들이 있어요. 딱 찍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기본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근데 너무 몰아가기 했다가 아니면 사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미디어에서 그쵸, 공격을 그쵸, 받게 그쵸. 된 거니까. 근데 또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뭐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되게 또 뭔가 여기서 딱 이슈가 되면은 범국민적으로 뭔가 좀 여론이 확 가는 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지금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한창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이랬을 때는 이슈가 있었지. 많이 됐었는데 어마어마했죠. 요즘은 살짝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거 과 비슷한 종류의 유튜브 사설 탐정들 막 그런 거 뭐 그런 게 많지 유튜버들도 이런 비슷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해서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건들면 좀 그래도 나름 화제성이 있어. 왜 왜 그 그래서 그알페인이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 와이프도 그알 엄청 봅니다. 저희 남편이 그알 엄청 봐요. 여전히 되게 많이 보는데 근데 저는 그알 혼자 있을 때 진짜 못 보겠어요. 저도 혼자 있으면 너무 못 봐요. 무서워서. 그럼 혼자가 재밌는데? 무서워? 무섭진 않은데. 근데 사실 공포 영화나 어떤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이거 진짜 무서울 수 있다고 봐. 저는 이제 그 부천 살았으니까가 아니야. 살았었어. 살았지. 자꾸 왜 이렇게 부천 지우고 싶지?
저도 비슷해요. 왜 부천 사랑해? 아니, 부천 근처에 신정 그 신정동? 신정역이 있잖아요. 멀지 않죠. 왜냐면 양천구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어. 서울? 네. 네. 거기 근데 마시마로. 한참 그때 그 엽기토끼 그래. 그 편이 진짜 너무 무서운 맞아. 거예요. 저는 엽기토끼 그거 아직도 안 잡혔잖아. 그래. 그 시그널에도 나오지 않나? 그랬나? 어, 나 그 드라마에서도 나와. 그게 왜 매듭법이 특이하다고 그래서 그거 잘 보셨다. 그걸로 특정져서 이렇게 갔었잖아. 신발장에 그 엽기토끼 붙어 있는 거 기억나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 제가 그 손수 변호사랑 수호 미스터리 극장이라는 하잖아요. 어, 맞아. 우리나라에 별의별 범죄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 추석 특집 토막살인 모아갖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2분할에서부터 18분할 그 별의별 게 다 있어. 그게 난 다 외국 건 줄 알았어. 다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생각보다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범죄들이 있어. 많아 많아 어. 많아. 근데 이제 어...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게 그중에 이슈될 만한 걸 또 뽑잖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거기도 하고. 맞아. 그 알이 그래서 그 끝날 때쯤에 무슨 사건 무사가 제보 받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 이런 사건 알고 계신 분 제보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 저거 큰일 났다. 그 알이 어. 그 알이 제보 받는다. 어. 막 이러면서 그래. 파고든다는 느낌이 그쵸. 아직도 그 알은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도 좀 요즘에 TV에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그 이제 범죄심리학자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배우 김상중 씨의 대표작은 그 알입니다. 아, 그럼 작품은 많이 잊혀졌어요. 맞아. 나는 두사부일체에서 그냥 맞는 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그냥 다 그 알만 생각나잖아. 그 알 아저씨 이제는. 옛날 문성근 씨였잖아요. 문성근이랑 중간에 배우 정재영 씨. 맞아. 정진영이구나. 정진영. 아, 정진영 씨. 정진영 씨. 정진영 씨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중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거 아니야? 아까 말한 게 공개 수배 사건 25시? 이거였나? 이건 거 같은데? 이것도 오래됐잖아. 그건지 추정이 싶은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비슷한 KBS에서 했던 거라서. 맞아요. KBS. 요게 몽타주에서 막 제보 받는 건가 보다. 요거 요거. 공개 수배 사건 25시. 요거랑 약간 다르지만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범죄를 다룰 때가 있어요. 그치. 어, 그거는 뭐 좀 르포 느낌이긴 한데 그 중에 다루는 게 있고. 맞아. 궁금한 이야기 와이를 볼 때마다 나는 느끼는 게 결론이 없어, 항상. 맞아. 결론 내 그게 궁금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건만 설명해주고 어. 그래서 뭔데 하면은 다음 게 나오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리고 서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점점 갈수록 약간 산으로 가고 특히 마지막 결론이 이게 꼭지 두세 개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이게 김석훈 씨 아닌가? 맞아. 김석훈 씨랑 허수경 씨가 번갈아 갈 거예요.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저는 요거 재밌어 했습니다. 경찰청 사람들. 경찰청 사람들. 그렇지.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 아예 모르지. 요 프로그램 백미는 이제 앞에 재연을 하다가 갑자기 형사님이 끼어들어. 어색하게 이 사건은. 와 근데 그때도 경찰청 사람들 보면서 와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게 놀랐단 말이에요. 진짜 무섭다. 아니 저런 게 실화라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실제로 맞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프로그램들이 그때 좀 사랑을 받았던 잘 것도 잘 됐었어. 그 예방 뭐 사고 예방 이런 거 이제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뭐 그래.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80년대 이런 수사 프로그램 때문에 네. 우리가 뭔가 이 강력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 되게 좀 화제가 됐었던. 그치. 저는 가장 내 어렸을 때 충격적인 게 개구리 소년이. 어... 근데 지금도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 그거. 그쵸. 추정하는 게 많았고 한때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작년이었나? 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 마치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쓰는 어떤 그 기구가 실제 그 두개골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 되게 디테일한 얘기를 해서 웹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화제가 된 적이 화제가 있었어요. 된 적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라고 그래서 다시 다루지 않고 그알 유튜브 버전에서 한 번인가 다뤘던 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었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 소년이 그 당시에 미제 사건인데 미제 사건이죠. 그 사체가 비교적 최근에 발견돼서 맞아. 엄청나게 세월이 발견은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뼈들이 나온 거지. 아~ 그때 유물들이. 막 찾는다고 난리 났었잖아. 그 산을 완전 다 뒤집었어. 다섯 명이 실종이 됐으니까. 그렇지. 한 번에. 근데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주변에 사격장이 있었는데 그게 오발 사건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맞아. 단순 유괴다 별 그게 많았었어. 가출했다는 얘기도 그것도 있었어요. 그냥 가출한 거다 애들이. 저 어렸을 때 이게 좀 컸지? 인상 엄청 컸죠. 컸죠. 왜냐면 내 나이 또래였거든 얘네가. 저는 그리고 한참 우리 그 살인의 추억 영화화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막 이춘재 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는 네. 진범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살인의 추억 보고 그럴 때만 해도 그 봉준호 감독이 시사회 때였나? 네. 이 영화를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나 지금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막 수워. 아니 무서워? 왜냐면 저는 이거 한 번도 방송에서 얘기 한 적이 없나 한번 했나. 뭔데? 신정동이 저희 외할머니 댁이었어요. 그래. 근데 우리 그 원래 어렸을 때는 애들 유괴 납치 이런 게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라고 그래. 교육을 받잖아요. 네. 유치원에서도 그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가르치고 했었었는데 저희 그 외가에서 나오면은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데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슈퍼를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한 6, 7살 때였던 거예요. 그럼 그때 유괴 많이 있을 때요. 맞아. 근데 그때는 무서웠던 걸 막 되게 몰랐던 거.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럼 따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안에 엄마 있는데요 그리고 그냥 슈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잘했네. 그렇게 가게 가라고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그 얼른 가게로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험할 그때, 수 있는 거지. 그때 내가 따라갔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만 이런 사건들이 너무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거 유괴도 있지만 아동 성범죄도 많죠. 많으니까 많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사실 그냥 예를 들어 그러고서 그쳤으니까 다행이지 유괴 중에 그냥 채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답도 없어. 그렇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봉고차 지나가면 옆으로 다니지 말라 맞아. 그랬었어요. 맞아. 봉고차에서 납치해 간다고.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런 거 많았을 거야. 맞아. 왜냐면 CCTV가 없으니까. 나는 그나마 시장에 사람 많은 곳이니까 그치? 그냥 딱 채가진 못했을 텐데 초등학교 성범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이거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가 딸아이가 용돈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비싼 장난감들을 사고 에어팟을 산다거나 이렇게 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얘 핸드폰을 뒤졌는데 초등학생이 성매매를 오늘 심지어 잡혔잖아. 잡혔어 그거? 그거 해가지고 한 사람 잡혔어요. 저.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초등학생 그렇게 성매매. 해서 성매매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 성매매가 어느 정도 나쁜지가 인지가 안 되는 정도의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지가 안 돼서 그게 그렇게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좀 그래,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더니 다 대답을 한 거야. 술술했구나. 별일 아니듯이. 왜냐면 그게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를 진짜 잘 관찰해야 맞아. 돼. 그래서 했더니 6명의 범죄자가 나옵니다. 한 명한테. 네. 그게 오늘 잡힌 그거네. 6명 다 풀려났어요. 왜? 그 이유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 이거는 와. 송방망이 처벌 이거 분노하고 있다고 이거 같은데. 저도 근데 그 사람 자세히 읽지 못했어.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련 법률이 전혀 없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맞아. 다뤄지고 하면 이제 법이 생기고. 근데 이런 거 법안 넘어가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말한 사례가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그거를 나쁜 짓인지 모르고 인지 안 된 상황에서 자기도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왔다. 그걸 이용한다. 그치. 어른들이 나쁜 짓은 알면서도.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런 그렇지. 거에 너무 일찍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맞아. 보통은 범죄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많아.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완전 무차별적으로 연령, 뭐 대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뿌려지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일일이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체크하지 않으면은 얘네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남아들도 마찬가지야. 남자애들도 성폭행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고 되게 흔하게 맞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왜냐면 내 주변에서도 있는 얘기면 저 사람 주변에서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라서 그게 정말 종윤 씨 말처럼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절대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고 교육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그 인터넷상에서 그런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성교육을 잘 시켜야 돼. 얘기를 좀 교육을 맞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도 덧붙는다고 되는 게 왜냐면 아니야. 그거를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느린 애들 또 있어.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 네. 왜냐면 나도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많이 느렸다. 진짜 느렸지. 근데 나도 중1 돼서야 나 알았어. 초등학교 때 전혀 무지했어. 나도 초등학교 때 전혀. 완전. 나도.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과학 시간에 아이를 낳는 걸 보여줬어요. 성교육으로. 실제 영상을? 그거 좀 충격적인. 그게 가능해요? 네.
성규기라고 그 양호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와가지고 보여줬어요. 그 트라우마 생기잖아. 생각보다 남성분들 중에 그거에 트라우마 생기는 분들이 그냥 있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 아니 나 트라우마가 그게... 아니라 나는 뭘 그때 처음 알았냐면 아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거는 좀 저기서 나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배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걸 근데 그거를 중학생 때 알았다고? 나 진짜 몰랐어. 그거는 너무 그럼 쪼단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그냥.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다고요. 아이가? 아 뭐라고? 여기가 병... 열려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돼요? 예. 여성분들의 그 구조를 잘 몰랐어요. 아 성 남자랑 비슷한 그러니까 아, 남자의 똑같이 그, 생겼을 거라고 앞에 뒤에 끝 이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질의 유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고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요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엉덩이 날릴 테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남자 여자 순체구는 다르니까. 남자는 난 그걸 모르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거 그 존재를 그때 처음 한 거야. 너무 충격 먹었어. 거기서 아이가 나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게 이런 게 있었어라는 것도 처음. 그리고 남녀의 몸이 다르다는 것도 그럼 그때 처음 한 거야? 아니 이제 그건 알고 있었지. 있고 없고는 알지.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를 아하. 그때 처음 알아서 너무 충격 먹어서 그때 학교할 때까지 멍했던 기억이 있어. 와, 근데 진짜? 나는 그거를 학교에서 보여준 게 더 충격인데. 나는 그 영상을 보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나는 근데 되게 유익했어요. 그래요? 그거 거기서 안 알려줬으면 나는 누가 알려줘? 언젠간 알겠어. 친구들이 알려줘요. 원래 거기 프론티어들이 있어. 근데 그 프론티어 중에 한 명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제 옆동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여섯 명이 모여서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맞아요. 처음 보면 그렇죠. 뭐야 이거? 뭐 야동을? 그때 복사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약간 그 조금 히스패닉 남자랑 적나라한 거 맞구나. 금발의 여자. 그리고 옛날 그 그런 비디오? 거는 항상 음악이 깔립니다. 쿵, 짜, 쿵, 짜 이러면서. 아 맞아. 맞아. 되게 심플한 거. 그래. 되게 막 그런 화려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난 복사를 하러 왔는 줄 알았는데 복사기 위에서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복사기 위에서 하니까 엉덩이 모양의 복사 용지가 이렇게 나오고. 나름 연출이 있네. 그치. 야, 연출이 있어. 약간 코미디네. 약간, 그래서 처음에 웃겼어. 옛날에 좀 촌스러워. 촌스러워. 저는 근데 약간 그 에로 비디오를. 에마부인?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첫소부인 바람났네? 산 시리즈, 산. 어? 산? 산. 산, 무슨 산? 산머루, 뭐 산딸기 있죠. 이게 막 6편, 7편까지 있어요. 네. 제목이 야하진 않네요? 산머루, 산딸기야? 그냥 산머루, 산딸기 이런 게 그런데 되게 많이 쓰여. 맞아. 뻥! 이런 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좋았어요. 뭐예요? 방금 표정 봤나요? 아주 좋았어요. 아씨! 아 더러워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적나라하지 않아. 그래. 아니 스토리가 있어. 에로 영화니까. 에로 그러잖아. 영화야. 그냥 영화야. 근데 좀 야한 장면이 있는데. 그럼 이제 상반신 노출 정도가 그치? 나오잖아. 근데 뭐 90년대 영화니까 뭐 얼마나 적나라하겠어. 그냥 뭐 멀리서 약간 산 모습 이렇게 쭉 빼고 이런 느낌인가? 그럼 뭐가 좋았어요? 않나? 스토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는 게 야릇한 기분에 호기심이니까 재밌잖아. 잘 모르니까 와 재밌다. 좋은 것만 한 팩에 모아 담다입니다. 건강, 다이어트, 피부 미용까지 이 한 세트로 모두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요즘 가장 그 애정하는 거는 이 다이어트를 모아담다 모든 팩인데 항상 가방 안에 한 세네 개씩 넣고 맞아. 다니거든요. 회식할 일도 있고 또 이제 저녁에 좀 많이 먹을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다이어트를 모아담다 모든 팩에 들어있는 이 제품 하나면은 뭔가 되게 그 죄책감과 많이 먹었다는 그런 뭐 부담스러움이 싹 해소가 됩니다. 든든하죠. 얘가 네. 있으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저희 회식이거든요. 네. 사진 찍어야지 고기 먹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챙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영 씨는 진짜 인스타 보니까 요즘에 저녁에 먹고 늘 이거를 먹는 걸 인증샷을 아, 진짜? 올리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엄청 먹더라 너. 많이 안 먹는데? 아니 그 저 많이 먹어요.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 아 그래? 요즘 인스타 갑자기 뭐 스타 되고 싶나 봐. 왜 저래? 엄청 그 올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회식 때 먹어야 되니까 다들 이거 하나씩 챙기시고 네. 그리고 무더위에 건강 상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맞아요. 지쳐서 힘이 안 나요. 잠을 좀 많이 자도 힘이 안 나고 많이 먹어도 힘이 안 나는데 그럴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영양제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들이 다 여기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알이라서 네. 막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이 네 알에 정말 많은 18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네. 되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패킹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거 눈에 보이는 데 딱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간편하죠. 쏙쏙 네, 몇 가방에 개씩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놔. 아, 저 정정할게요. 18가지가 아니라 16종이네요. 16종. 네. 네. 이렇게 한 팩 다 갖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 다이어트, 피부 황산화 이 세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별 제품 구성, 세트 구성 등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필수 원료를 한 팩에 모아 담다로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진짜 되게 빨리 알았구나. 유치원 때 알았어? 아니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그 초등학교는 그럼요. 예. 되게 그 쉬는 시간마다 남자애들이 막 뒤에 가가지고 그 행위를 해요. 뭐 남자들끼리요? 어? 아, 그 장난을 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게 초등학교 내가 몇 학년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5학년이 아니면 6학년 때일 텐데 그때 넘버3가 나와가지고 송강호 이 넘버3를 봤냐면서 남자애들끼리 와가지고 맨날 이 넘버3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버3 안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행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교실 중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 비디오 갖고 오네. 여기 초등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그 이 도원초등학교의 친구 하나가 우리 학교 야설 전도사였습니다. 하루는 이스트팩 가방에 뭐를 이만큼 이러고 와. A4용지를 다 뽑았구나. 뭐야? 그랬더니만 기다려봐. 이러더니만 쿵! 봤더니만 이만큼 야설이야. 와. 다 뽑아왔어. 그때 봤던 게 그 또리의 첫 경험 이런 거. 또리의 첫. 그거는 이제 전국구더라고 보니까. 부천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부산 사는 친구도 그 또리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한 만화책이 아니라 야설 소설. 야설. 그거를 프린트해서 왔다고. PC통신에서 쫙 해가고 다 뽑아온 거야. 팬픽 안 읽었어요? 팬픽? 몰라요. 팬픽 거기서 또 야하게 쓴 애들 있잖아. 천일 야화 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막 다 돌려서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설이 또 위험한 게 상상력이 잘못되니까 진짜 야해. 그리고 우리 저기 중학교 역시 이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중에 진짜 변태스러운 애가 있었는데 네. 얘는 야설도 안 보고 야동도 안 봅니다. 그럼? 오로지 사진만 봅니다. 사진?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진? 사진을 봐요? 사진을 이제 PC통신 같은 데 사진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전라의 뭐 누드, 헤어 누드야. 그러면 사진 어떻게 본 줄 알아? 그 사진 위에 마우스 커서 가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 거 알죠? 네.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다? 그걸로 날깍 날깍 해서 네, 그래서 보고 우리가 진짜 네가 제일 변태 새끼라고 사진으로 옛날에는 심지어 인터넷이 웃긴다. 느려서 그것도 되게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었는데 그치 아 대단하다 진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성교육 해야 된다 그래 성교육 내 얘기하다가 저건 남의 일이야 라고만 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칼부림 때는 아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 범죄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니까. 그래. 이게 뭔가 어디선가 그러는 것보다 대중적인 공간에서 아무나 당해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 원한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이유 없는 거 묻지 마 그냥 묻지 마 사진 묻지 마 제 주변에 그래서 주말에 집에서 방콕했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남자도 그래. 그렇고 그래서 저 아는 언니도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럼 이제 술 끝나요? 집에서 혼자 마시겠죠. 혼자 마시죠. 근데 실제로 지난해 112 신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네. 살인 사건 관련해서 585건으로 23.4% 증가. 많이 늘었는데. 네, 강력범죄가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진짜 증가했구나.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 갑자기 이제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거. 그리고 경제 위기에 따른 어떤 박탈감. 저는 이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불경기 때 강력범죄가 전 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지.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그런데 뭐 커뮤니티나 인터넷 보면 잘 사는 애들 막 그런 것만 나오니까 다 밟고 이러니까 받고. 거기서 박탈감이 또 오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좋은 뭐 내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 그럼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뭔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는 코인으로 대박을 나서 코인 대박 나서. 뭐 건물 사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박탈감이 더한 거고 많이 그래서 나는 코인을 했는데 나는 다 잃어버려. 그럼 무섭지. 그런 분노가 이제 그런 분노도 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쌓이는 거야. 그게 몇 번 있었는데 주식 한번 튀었을 때 그치. 그리고 집값 튀었을 때도 이런 엄청 많이 그리고 코인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뭔가 급하게 계급이 껑충 뛴 애들이 있는데 어?
나는 그 뭐야?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나 못 보고 나만 나는... 누저같이 느껴지고. 벼락 거지 됐다 그러잖아. 벼락 부자가 아니라. 근데 진짜 너무 저도 충격받았던 게 제 주변에 그냥 너무 멀쩡한 친구고 뭐 좋은 회사 다니는데 본인이 굉장히 루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많아.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고.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네가 루저냐. 너처럼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너 같은 애들이 루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는 저희끼리 친구들이랑 얘기한 거는 코로나 블루가 이제 팍 터졌고 코로나 때 참았던. 코로나 때 너무 있고. 우울했던 맞아. 사람들이 그 감정들이 막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아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게 뭐 다 그렇게 치면 다 힘들지. 그렇다고 나와서 이렇게 칼부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원인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왜냐면은 저도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가끔은. 나도 뭐 어쨌든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그래도 큰 어떤 부침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가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박탈감은 되게 느껴. 그래, 그럴 때 있어. 맞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 다 있죠. 와, 얘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됐다고? 아, 난 뭐 이렇게 해서 언제 저렇게 돼? 그치, 그치. 그게 꼭 비단 돈이나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같이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다 패배자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최고가 아니면 계속 패배자 같은 SNS 거. SNS 하면 안 돼. 난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항상. 케이퍼거슨. 그게 모든 비교의 원흉이야. 케이퍼거슨. 내 주변이 아니라 전국, 그래. 월드와이드하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과 비교해. 주변 사람이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SNS라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경쟁하는 느낌이야. 엄친아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 엄마, 친구, 아들 찾을 게 없어. 맞아. 당장 여기만 열면 전 세계 부자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맞아. 문제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모를 수 있는 세계를 SNS 보면 이런 세계가 있어 라고 알고 그리고 괜히 내가 그동안 몰랐던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난 또 너무 루저 같고 맞아. 근데 나 아는 사람 같잖아. 야, 저 여자는 저 나이에 저렇게 모든 걸 잃었는데 나는 저 나이 때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일을 하고 있긴 할까? 막 이런 생각도 그래. 들고 저는 이게 약간 내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마저 들었냐면은 최근에 그 서현역 그 이 범인 잡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중학교 때인가 뭐 과학 영재 뭐 맞아요. 이런 테스트 나가가지고 거기서 올림피아드를 나갔다. 상도 받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난 이제 엄마니까 솔직히 요즘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열됐거든. 그래.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막 정신과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그렇다더라. 많아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막 이 생각까지 드는 거야. 나중에는 아, 애 공부를 시키면 안 되나? 애를 너무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면 이렇게 정서가 다 망가져서 정말 인간이 아닌 괴물로 자라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뭐든 간에 오바되고 과열되는 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많이 보내지 않아? 그래도 많이 보내. 여기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학원에 맡기고 그 안 좋지. 돈 벌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확 오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 맞아요. 옛날에 주변에 범죄 일어났던 게 주변에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저 한 번도 없었어. 그 아래서 그거 알아요? 뭐야? 그 예전에 사이비 해서 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동료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교칠 수 있다고. 이거는 사이비 동료 얘기예요. 오케이 뭔지 알겠다. 근데 애는 막 울면서 나 치료받을 거야 근데 아예 안 보낸다고. 우리 동네에 있어. 진짜? 인천? 서구 인천. 아동학대지 그거. 우리는 완전 학대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 친구. 그 친구도 도원초등학교 X라고 알아요? 아니요. 걘 남촌가? 그 형제야. 우리 중학교 나오네요. 그 형은 아빠랑 집에서 싸우다가 칼로 아빠 허벅지를 찔렀어. 아. 동생은 빈 집에 여자 있는 집에 그 성범죄 일으키려고 들어갔다가 경찰 신고해서 잡히고. 와. 여러분 괜히 부천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너네는 좀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얘 우리 중학교 동창인데 얘네들이 고등학생 때. 너네는 왜 그런? 나 도저히 여러분 이건 주책남에서 많이 한 얘기긴 한데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수업 시간에 아카디아가 들어오는 거야. 학교 이렇게 차가 근데 아 이러면서 들어오길래 사람 다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아카디아가 학교 교문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뭐야 그랬는데 거기서 진짜 항아리 바지 입은 조폭 3명이 내려서 그때 중3에 어떤 친구 한 명을
교실을 들어오더니만 야 누구 어디 있어 이러더니만 그거는 때리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영입하려고 스카웃이야. 진짜로? 어? 아 거기 부천 19 19파가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얘도 순순히 잘 가더라고. 누구였어요? 걔. 네. 아 무서워. 뭐 이러면서 이게...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말하면 얘가 알아듣는 게 너무 나도 나도 누가 보면 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은 뭐 같은 반 같은 학교인 줄 알겠다. 근데 사실 공유하고 있는 중간 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네. 아 이 동네는 도대체 니네끼리 뭐 새로운 세상을 살았어? 아니 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아, 뭐 친구의 영화 나도, 친구에서 나올 법한 일 아니야. 나도 되게 판타지 같아. 내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그래서 우리끼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이 정도로 무사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진짜 우리가 잘 산 거 열심히 산 거다 부천에서. 아니 근데 영입을 하려면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할 수도 있는 내가 건데. 보기 약간 위력 과시였던 거 같아. 그래. 근데 그래서 건달들이 원래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분은 영입했나요? 아 그리고서 그런 생활을 실제로 했어요 걔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거저 거절하면 죽지. 어디 하나 잘리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걔는, 않았을까? 그리고 걔는 좋았을걸? 나이스. 이거 마치 이제 나 이제 조직이 돼. 대단한 뭐 스포츠 스타면은 좋은 1순위 누가 영입한다는 느낌으로. 일지망. 야, 니네기는 진짜 나는 놀랍다. 왜냐면 차라리 범죄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니까. 아니, 우리 윗세대 우리 윗세대도 아니고 나보다 어린 애들인데 부천 와, 어떤 동네냐? 그 저희 고등학교 옆에가 부천 공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체육대회가 유명해요. 박수부대가 있어. 네. 거기 공고니까 기계과 무슨과 무슨과 있어. 색깔별로 유니폼을 따로 입어. 박수부대가 그 박수를 유도를 해야 돼. 거기가 전통 있는 체육대회래. 근데 내 친구 한 명이 걔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 그냥 불량해서 공고를 간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갔어요. 지금이야 특성화고 이렇게 돼서 그때 사실 이제 공부 못하면 실업계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런 느낌이었지. 그랬지. 아니 공부 못하면 그냥 갔지 그때 다. 여자는 그래. 전공여상 남자는 맞아. 추천공고 공부 갔지. 맞단 말이야. 근데 거기 박수부대 걔가 언급결에 자기는 그냥 응원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런 데가 아니거든. 박자를 한번 틀렸어. 그 선배 형 가방에서 자전거 체인을 꺼내가지고 야 뭐 안 자전거 체인으로 맞았다고? 럭키 자전거 체인으로 여기 종아리 맞은 걸 보여주더라고. 럭키짱이야 뭐야. 자전거 체인으로 맞아. 진짜 어디서 야 니네는 거기 이상하다 진짜. 지금은 괜찮았지 거기? 몰라. 모르지. 아 부천역은 여러분 부천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입생의 50%가 중국인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간판에 한글이 없고 한자만 있어. 아, 대립역처럼 됐구나. 그러니까 뭐 거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랑 비유중이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나 봐. 뭔가 거기서 모여 사는 또 그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코리아 사람 거기 현우분식 좋아했었는데. 현우분식이 유명한 데입니다. 천짬뽕이라고. 정말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아주 허름한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맞아 맞아 부부가 운영했어. 천원 내면 요만한 그릇에 아주 달짝지근한 국물 떡볶이가 그래. 나와. 계란이랑 야키만두랑 이제 그거 먹을 거까지 이제 걸어서 가고 그러단 말이야. 거기 걸어가다가 거기도 던전이야. 거기다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서 가야 돼. 이상한 놈. 솔직히 곳곳이 다 지뢰밭이야. 지뢰밭이야. 거기 넘어가면 깡시장 있어요. 깡시장에 HBT 할범 탕수육이 있었어. 탕수육 먹고 싶어. 근데 그 공원 거기도 이제 담배 피는데 거 탕수육 먹으러 가다가 야. 야! 봐봐. 야, 니네 근데 나 그리고 거기 진짜 무서웠던 게 거기는 이런 불량 학생뿐만이 아니라 개들이 또 진짜 많았어. 거기 약간 들깨야. 아니 뭐...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야?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 못 살아. 야, 니네가 니네 때문에 거기 지금 제가 사는 데가 그래도 신시가지 쪽이에요. 이쪽은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는데 무슨 동이야 거기가? 이쪽이 여긴 중동이고 여긴 중동인데 거기가 중동? 어 중동 되게 유명한 데 아니야? 신중동 쪽인데 여기는 이제 신도시니까 신도시야.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보냈던 데는 신곡동 이쪽이 신곡동. 부천 구도심이에요. 아니 나 거긴 왜요? 지금도 구도심. 아니 한번 가볼게. 네. 어떤 데인지. 야,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지금. 야 나도 궁금해. 야 나 데리고 한번 가줘. 하고 아 나 궁금해. 현우 씨가 없어졌겠지? 현우 씨 없어졌대요. 야 대박인 게 우리가 거기 만약에 아니 만약에 우리가 견학 갔잖아 넷이서. 근데 누가 야 이러고 대박이겠다 그럼 진짜. 우리 넷이 가는데 야 니네 몇 명?
야, 막 내려와봐. 우리 나, 나 진짜 너무 이제 무서운 동네 안 가고 싶어.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신곡도. 근데 봐봐. 너무 무서워. 나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너무 증명되잖아. 아 그리고 네가 이 정도까지 네가 그런 걸로 과장해서 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과장 없어요. 여기에 김간지, 김종찬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 나와. 아니 나는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뭐 선후배 이런 걸 몰랐고 중학교 때는 언니들이 되게 무서웠단 말이야. 나는 언니들이 되게 무서워서 그냥 이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는 지나가다 언니들 있으면 너무 무섭고 돈 뺏길 수 있고 그냥 이 정도였거든. 나는 저 정도지 뭐. 그냥 뭐 재수 없으면 한번 뺏기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위축되고 막 체인으로 막고 이 정도는 아닌데.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이것도 비춰주세요. 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착한 친구였어. 차곡차곡 용돈도 모으고 모아서 플리스를 사겠다고 돈을 요만한 통에다 계속 모으고 있었어. 근데 어중띠 애가 이거를 애 때려가지고 가져간 거야. 한 3, 40만원 정도를. 그랬는데 엄청 큰 돈인데. 얘가 달라고 막 그랬는데 본인 친한 선배를 데려와서 얘를 때리고 돈을 완전히 강탈했어. 근데 친구 누나가 보통 누나가 아닙니다. 누나한테 이르겠다. 그래서 그 아까 강탈한 형을 이 누나가 몇 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오라고. 이 형이 자신 있게 쉬바 와. 이 형도 이름이 누나고. 좀 있는 형이었어. 아주 위쪽은 아니지만 이름이 좀 있는 형이었어. 그래서 딱 가운데서 입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10대가 도는 거야. 오토바이 10대 그다음에 그 누나는 그 누나는 뒤에 탔어? 어떤 오빠 뒤에 와서 딱 그거 있죠. 영화에 나오는 거. 웽, 웽, 웽 그런 거. 이 형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본인도 이제 X때문에 느낀 거지. 딱 이러고 있다가 어쨌든 가오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딱 멈췄어. 다 내린 다음에 야, 뭐 씨발 그것 때문에 니들 다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옆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그 누나가 팔짱 풀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우리가 양궁도가 있었어요. 양궁활로 진짜 피 터지게 맞고. 와. 이상한 동네 살았다. 진짜. 근데 그게 소문이 안 났나? 그 친구 누나가 조금. 몰랐나 봐. 그리고 그 누나가 그렇게 다른 형들까지 가지고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래, 누나가 아무리 싸움 잘해봐도 내가 여자 못 이기게 약간 이렇게 생각했겠지. 어떤 그 남매 관계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어질어질하다. 너 외동이었지? 나 외동이었지. 불리했네. 뭐가요? 아니 뭐 친오빠라도 뭐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래서 남자친구를 일진으로 사귀었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빠가 없어서 야 이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능력 그 강한 남자 원시시대부터 사냥 잘하고 그럼. 이런 애들이 그게 남성성이지 그래 그게 현대에 와서는 돈으로 넘어간 거고 경제력으로 넘어간 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힘이 세고 그러는 거였는데 제가 동욱이 오빠 2탄 스토리가 있어? 하나가 있었어. 뭔데? 내가 그때 그 이게 어떻게 보니 있잖아. 지난주부터 계속 약간 일진 얘기하는 느낌으로 가네. 어쨌든데. 제가 백송 노래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노래방. 이제 노래방을 가는 길인데 노래방을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저랑 이제 친구랑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고등학교 어떤 날라리 오빠들이 저한테 성희롱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막 우니까 막 우니까 거기 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왜 우냐. 내가 우는 걸 본 사람들이 동욱이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효윤이가 이런 일을 지금 당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쑥 내려갔잖아. 그러면 그 이상한 오빠들이 어떤 학교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동욱이 오빠가 찾아온 거야. 누군지를 알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잡아왔어? 잡아왔어. 와. 근데 내가 네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를 동욱이 오빠 일진 아닌데? 그럼 뭐야? 일진은 사과라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 자리에 가자마자 이거 올리기 시작하지. 이건 일진 아니야. 이분은 오빠, 그냥 내가 봤을 때 동욱이 오빠 싸움꾼은 아니었어. 그럼 잘생겨서 잘생기고 선량한 분이지 만약에 이쪽에 일진인데 여자친구한테 성희롱 멘트를 누가 하고 갔다? 그럼 그 학교 가서 걔를 쥐잡듯이 찾습니다. 찾고 어디 운동장에 묻든지 뭘로 때리지 가가지고 사과해. 이거는 어디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 이건 내가 봤을 때 일선은 굉장히 말단해. 부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걔는 내가 봤을 때 깡신형이나 자유시장 앞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동욱이 오빠는 누구는 걔들한테 물었대. 아씨 그건 좀 아니지. 근데 깡시야 그저 들깨가 있어. 아 내가 말한 건 시장에서 뭘 먹었는지 애들이 아니, 나는 뭐 들깨를 진짜 까매. 아니 그게 아니라
일진들의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 아니지? 그럼 무슨 황해 면사장 같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개를 데리고 와서 뜯어. 야, 먹어! 아니, 그 물어! 그 정도면 사실 되게 젠틀하네. 멋지게 젠틀하게 간 거 아니야? 우리 때는 그 일진이 막 누구랑 싸우고 누구를 패고가 아니라 그냥 좀 잘 놀고 그러니까 잘 여기 질서를 유지하는 느낌? 어 그리고 보안?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이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패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좀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어 그리고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일진들이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나대는 스타일. 나 우리도 일진들이. 어 그게 끝이야. 자기가 힘 약하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들은 지들끼리 싸워. 다른 학교. 저는 그건 진정한 일진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약간 진짜 진정한 일진. 그 일진은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불량한 인간들 아니야. 어, 네. 걔네들은. 약한 애들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는 약한 애들을 괴롭힌 애들을 그냥 양아치였고 일진이 양아치야. 근데 양아치 위에 일진이 있어. 얘네한테는 못 까불어. 아~ 그러니까 얘들 중간에 막 그런 애들 괴롭힌 애들이 있고 아~ 얘는 그냥 다 그냥 탈신하게 지내고 멋있는 키 크고 그냥 잘. 그 약간 만화책에 나오는 멋있는 근데 운동 잘하고 어, 운동 근데 잘하고. 다른 학교 애들하고 뭐 붙으면 이제 가서 나가서 싸우는 아~ 약간 그런 느낌. 우리 내 친구들은 다 그랬어. 일진이 있었는데 아니 부천 안 그래요. 여기는 걔는 그냥 양아치들 아니냐? 네, 일진이 아니라 얘가 주도적으로 이거는... 범죄를 일으키고 주도적으로 때리고 여기 범죄자들이야. 그때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일진이야. 맞아. 일진과 달라. 1대 중2형 하나가 이거 간직 한번 당했어요. 얘 진짜 모아서 플스를 샀어. 샀는데 누가 이, 간지가? 간지가. 아. 이 형이 그 플스가 다 문제구만 지금. 중1 플스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아. 나도 갔어. 거기 걸려서 20대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대는 가져가라 그러고 몇 대는 겟해서 한 개 쓰고 나머지 다 팔고 저런 경우 있구나. 이게 일진이죠. 그리고 독서 여기 일진 아니야. 독서실에 신발을 양아치. 넣어놓잖아. 깡패지, 깡패. 신발장에 어? 내가 독서실 갈 때 신발장 넣어놓잖아. 훔쳐가고 분명히 누가 가져간 줄 알아. 말 못해. 그래. 말했다고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근데 만약 얘기하자 그럼 빌려간 거야? 라고 그래. 빌려, 일단 빌려갔대. 우리 때는 그 겜보이 많이 훔쳐갔는데. 작으니까. 와, 거기 그 훔쳐가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아요. 가져가요, 그냥. 아, 그니까. 야, 내놔. 그니까 그거 훔쳐. 그니까 훔쳐간 애들이 일진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아, 양아치들이 훔쳐가는 거야. 도둑놈 새끼들이 있어. 아. 그런 거지. 우리는 뭐 그렇게 패싸움도 우리 학교 내에서는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싸우지. 우리 학교 내에서 안 싸워. 누구를 때리고 이런 건 없었어. 그냥 지들끼리 진짜, 그니까. 그 뭔가 위계질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진짜 그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 있잖아. 그렇게 싸우는 거지 힘의 어떤 논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 쉬는 시간에 옆반에 이제 다른 친구 있으면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교실 들어가죠. 문 열면 뒤에나 중간중간에 한 4명 정도가 이러고 있어요. 그 맞은 애들이에요. 아, 아 진짜. 선생님한테 맞은 게 아니라 맞으니까 엎드려서 하루 종일 걔네들 자다가 왜냐면 쪽도 팔리고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진짜 힘들었겠다. 중학교 때 다행히 그들과 아주 가깝진 않아도 멀진 않았구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남은 거지. 그럼. 아. 아우 지금 생각하면 난 다시 가라고 그러면 군대보다 거기가 더 빡셌어. 그래. 어, 그래. 나도 중학생 때가. 맞아. 와, 그럼 하루하루 학교 가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애들 많았을 걸? 어. 진짜 많았을 거야. 고생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 네. 웬만한 거는 아니 나 한번 가보고 싶어. 아니 그 동네 한번 알려줘. 오빠 안 어떤... 무서워? 아 뭐가 무서운지 다 컸는데 애들 뭐 무서웠게 뭐 있어. 요즘 초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나 초등학생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오빠 고등학생 개발려. 초등학생들한테? 오빠 발려. 야 내가 봤을 때 5학년부터 좀 위험해. 아 야. 나 선빵은 잘 쳐. 잘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냐? 오빠가 왜 이렇게 말 더듬어 무섭지? 초등학생들이랑? 아. 아무튼 아, 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여장 남자였다. 그러니까 4호선에서 생리통 중인 여학생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해라. 여자 교복, 라텍스 고무장갑 끼고 생리통이 있는 것처럼 하는 남자가 있대. 4호선 고잔역으로 따라가게끔 유도를 하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신고해라. 이젠 진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내 안전을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래. 거잖아.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못하지. 맞아요. 내가
절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 그럼. 그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맞아. 그 왜 우리 때도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무거운 짐 들어주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주려고 딱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줘서 몇 걸음 안 뗐는데 이제 바로 뒤에서 봉고차가 딱. 그런 약간 도시괴담류 얘기도 많았잖아.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한데 누가 이것 좀 이렇게 옮겨놔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던지기 수법이라고 마야. 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러면 전달책이 잘못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 근데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법 쪽에 관리하는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계속 갈수록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최근에 그것도 있지 않았나? 뭐 소포 잘못. 대만인가 뭐 어디서. 근데 그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위험한 뭐 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울산이랑 명동. 찝찝하잖아. 전국에 다. 인천에도 갑자기 있었고. 많았었어요. 찝찝해. 찝찝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성폭행 당하려는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남자가. 네. 오히려.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 엮이기 싫어서 도와 여성이 이제 모른 척 뭐 고맙다는 뭐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야. 이 사람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지. 막 폭행당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 여자도 뭔가 무섭고 엮이면 좀 그럴 것 같고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은 선의를 베풀려다가 인생 오히려. 완전 꼬인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제 불의를 보면 참는 게 좀 그래도 중간은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 최근에 맞아요. 많아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그 범죄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면은 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손변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법감정이랑 국민감정, 법감정이 아니죠. 실제로 법리적인 판단이랑 국민정서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놓고 이렇게 해보면 국민정서를 따라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단, 정당방위는 좀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는. 맞아. 그렇지. 그렇게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버리면 뭘 어떻게 무조건 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칼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막 그 폭행도 웬만하면 쌍방 폭행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잘못하면. 저 때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태원 아저씨가 그 술집에서 누가 시비 걸어서 때렸는데 그냥 맞고만 있었다고. 맞아. 실제로 한 대도 안 때렸다고. 그 연예인들이 잘못 그거 했다가 또 이렇게 된다니까 잘못. 거기서 먼저 때려도 내가 같이 때리면 손해보는 건 연예인이잖아. 연예인만 손해봐. 연예인만 손해보니까. 얼굴 팔리는 사람들은 손해를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밖에서 또 술 안 마시지. 다들. 아셨어요? 안에서 드세요. 안에서 봐. 술. 다른 아파트 사람들하고 인사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무조건 인사하는데요? 진짜? 아니, 누가 타면 안 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어 안 해? 엘리베이터에서? 안 하지. 안 하지. 어쨌든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인데 안 해? 안 하는데요? 다른 저는, 층에 사는데?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 있어요. 타는데 그냥 가만히 쌔까요? 아 저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게 더 이상하네. 그러니까 아이랑 있으면 하고 아이랑 그래. 없으면 그냥 약간 시선을 깔아요. 왜냐면 내가 인사하는 게 그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디폴트 값은 안 한다가 안 맞잖아. 친하지 않으면. 하는 게 부직한 거야. 진짜. 근데 요즘에 내가 그런 거 없다가 그런 거 몇 번 겪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뭔가 훈훈해지는 느낌. 인사 자주 하세요. 그리고 아 이게 제가 너는 서로를 그런 아파트 일진이라 그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아니면 효연이네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내가 여자 뭐 하는 여자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여자 뭐 하는 여자. 인사하는구나. 특이하네. 다 인사한다고? 나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엄마랑 이제 같이 살 때도 인사하고 해서 다 해서 그냥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 상사에 이제 인사하고 했는데 저희 동생도 하고 다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송 말고 그 전에 방송국에 국장님이랑 처음으로 회식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저희 동에 사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는 위에 층 국장님은 뭐 몇 개 아래 층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들어가서 집에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우리 회사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 여기 위층에 산다 그랬더니 아, 뭐 몇 층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거기 큰딸은 아나운서고 둘째 딸 승무원 이러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이제. 근데 만약에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 거기 딸 싸가지가 없던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했다고 그 말을 안 했을까요? 그것도 별개 문제 아니에요?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또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지만 중간에 또 유쾌한 또 부천 이야기까지. 유쾌하지 않아. 야, 그게 더 무서워. 아니, 나 신기했어. 이거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한번 견학하러 가자. 아, 궁금해. 아. 그 역사 현장이. 네. 아, 왜냐면 나는 안 그렇게까지 안 겪어봤어. 저희 중학교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경찰서 앞에 순댓국집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부천 중부경찰서인가, 거기? 거기 예전에. 이나순대. 그래, 이나순대. 네, 거기서. 부천 중부경찰서. 원래는 거기가 경찰서 이름이 중부경찰서가 아니었어요. 어. 얘네 소사경찰서였나 그랬어? 그랬다 바뀌었지. 아, 소사역 쪽이야? 소사역이랑은 달라.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랑 가깝지도 않아요. 전혀 아니야. 중동. 아니, 신곡동. 신곡동. 오케이. 어. 한번 네이버 어딘지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MA 대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좀 유쾌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